어제 사실상 3차 미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평가대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해 회담 결렬 이후 끊긴 미국 대화가 이번 합동적 회동을 통해 다시 시작한 점도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찬사와 호평의 성찬에만 휩쓸려 주어진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책무는 역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미공남의 고착화가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개그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실제로 변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이벤트의 정치적 맥락과 목적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입니다. 핵무기도, 미사일도, 대북 제재도 2년 전과 같거나 혹은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 주어진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두고 단거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과 국토를 직접적으로 사정권에 안에 두는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가 미국 본토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일 아닌 듯 말하는 이 현실은 분명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빅딜을 기본적인 해법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또다시 개성공단 재개를 꺼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하여도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폐기가 그저 하나의 단계쯤이다 라고 말했지만 문 대통령은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라고 하며 과대포장했습니다. 화려한 남북미 회동 뒤에는 이처럼 좁히기 어려운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운명의 문제입니다. 그런 비핵화를 그저 미국 정상 간의 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익의 셀프 패싱을 자초하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라는 말이 더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당사자이고 주인입니다. 주인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 회담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던 현실이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7월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가로 선정해왔는데 이제 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수출 허가 신청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삼성, LG전자 등의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체와 가전제품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에게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보복성 무역 조치를 하는 것은 발전적 한일 관계를 수립하는 데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일본 정부가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심각한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대일 외교는 여전히 민족적 감상주의에서 그 감상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경제적, 외교적 위기를 초래한 정부의 외교 참사입니다. G20 회담에 참석하면서 정작 주최국가의
정상회담마저 받지 못한 무능외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국익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한일관계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외교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국익, 국민의 삶을 위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그 사계특위, 정계특위 연장 원포인트 합의로 어렵사리 6월 국회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 정상화의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일단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서 우리 당 몫이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출되도록 당내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되 총선용 선심 추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삭감하여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회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문재인 정권의 교과서 조작 사건입니다.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의 경우 우리 3중 안보의 경계망이 뚫렸고 청와대에 의한 조직적 은폐 조작이 의심됩니다. 수상한 북송, 수상한 탈북 등 수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교과서 날조 사건 역시 심각한 현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게 누더기처럼 재단되고 조작된 것,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당은 정권 호의와 청와대 방어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 엄청난 논란과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전향적으로 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것이 우리 국회가 6월에 해야 될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